자, 안녕하세요. 에코 파워캡입니다. 이번에 낙하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BMW 520D X 드라이브 차량에 보조 배터리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배선을 빼놨고요. 저희가 위에 보시면 저걸 낙하를 해서 배터리가 살아 있는지, 그리고 저 정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고장이 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떨어뜨려 주세요. 자, 지금 낙하된 상태고요. 지금 낙하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만 살짝 지금 튀어나와 있는 상태네요. 지금 2층에서 떨어뜨린 거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사용이 되는지. 자, 따라오시죠. 블랙박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고요. 지금 블랙박스가 지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2층에서 떨어뜨린 상태고요. 떨어뜨린 걸 그대로 꽂았습니다. 꽂고 블랙박스가 지금 주차 모드에서 지금 운행 중입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에코 파워팩은 튼튼합니다. 이상 팀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 파워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나비 QX3950을 에코 파워팩 5핀짜리에다가 꽂아놓은,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에코 파워팩이 꽂기만 하면 블랙박스가 들어오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이라 그 라인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 라인에 뭐 다른 곳에다 설치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끼면 블랙박스가 불이 들어오겠죠.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아이나비 QX3950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볼게요. 망치로 던지고 때려 부시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그 랭글러 차량이 밟고 올라가고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충격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망치로 이렇게 때리겠죠. 이렇게 망치로 뭐 여기도 다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뭐 여기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높이도 이렇게 해서 던지고 다시 때리고, 그죠? 이렇게 다 때립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고, 자, 각자 나와보시죠. 여기 서 계세요. 네, 밭지는 마시고요. 제가 밭지는 마시고, 던져주시고, 다시 던져주세요. 던져주시고, 이러시고, 다. 네, 할게요. 랭글러 차량이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오프로드에 튜닝한 차량인데요. 이렇게 밟고 올라간 상태고요. 빼주세요. 밟고 지나가 주세요. 한 번 더 밟고 지나가 주세요. 자, 이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나비 QX3 차량에 블랙박스가 들어오면 이제 어마어마한, 자, 블랙박스 보이시죠? QX3 950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4m30 위치에서 떨어뜨린 시험하고 무한마로 때린, 망치로 때리는 시험, 그리고 차가 밟고 올라가는 시험까지 해서 완벽하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이상 팀 모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